와,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바람이 쫀차긴 한데, 또 하늘에 구름 한점 없이 너무너무 맑고 깨끗한, 지금 10시쯤 됐어요. 어머, 진짜 하늘에 구름 한점 없죠? 구름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가 하나도 없네요. 요 근래 하늘에 구름이 너무너무 예뻤는데, 너무너무 화창해서 또, 우리, 시댁에 있는 애들 보면서 또안 찍어줄 수가 없네요. 요 콩분 좀 보세요. 콩분도 요 끝에 코끝에 물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이 작은 분에서 사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지금 정말 작죠? 정말 작아요. 제가 이런 조그만 애들을 너무 예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요 안에서 너무 고생했어요. 베란다 밖에서. 요거 봐요. 끝에 이제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몇 식구가 살아요. 이 꼬지들. 예쁘게 물 들고 있어서 또 보여드려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이거 봐요. 깨물어주고 싶어요. 오늘은 이 페어소니 때문에 영상을 찍어요. 얘가 꽃이 같이 활짝 피면 너무 예쁜데 지금 하나가 쏙 나와가지고 제가 잠시 외출하고 오면 피어 있을까 어떨까 궁금하네요. 너무 귀엽죠? 이 콩처럼 생겼어요. 콩. 작은 엉덩이, 작은 궁뎅이. 너무너무 귀엽죠? 어떤 고수분이 애들을 하나씩 떼서 분리를 시켜서 또 키우더라고요. 얘들은 입에 분화를 하거든요. 영양이 적으면 분화를 안 한대요. 그래서 얘가 뗄수 있는 만큼 떼가지고 따로따로 또 심어주면 한 해에 한 번씩 분지라고 하거든요. 여기 콩 하나에서 이제 허물을 벗으면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쌍둥이로. 그래서 이 코노피튬 종류가 사람들이 이제 키우는 재미, 불어나는 재미, 그리고 작은데 진짜 콩만 해요. 여기는 콩만한 종류도 있고 콩보다 작은 종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콩만 해요. 너무 귀엽죠? 근데 꽃이 아주 화려하고 이뻐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다육이 중에 한 종류랍니다. 이 아이도 보면 두 아이, 세 아이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탈피하면서 얼굴이 늘어나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겨울에 많이 성장하는 아이들이라, 지금쯤, 이제 분갈이를, 분리시켜서 분갈이를 해주면 겨울에 성장을 많이 할수 있답니다. 이 아이들은 얼굴이 작아도 은근히 가격이 좀 있는 아이들이라 이 아이도 제가 이 분에 심을 때는 한 3분의 1쯤 찼을까 했을 정도의 양을 들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분지를 해가지고 꽉 차고 있어요. 꽉 차서 지금 또 다시 하나씩 이제 두 개씩 붙은 건뭐 어쩔 수 없이 두 개씩 심어주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심어줘야 될것 같은 그만큼 꽉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분지하는 재미가 있는 이런 다육이도 키워보시면 또 키우는 맛이 아주 쏠쏠하고요. 꽃도 얘들은 꽃이 아주 이뻐요.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키워보고 싶은 종 중에 하나랍니다. 귀엽죠? 얘도 작은 하트 모양이에요. 축전이라는 아이죠. 하트 모양.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 다육인데요. 얘도 꽃이 활짝 같이 펴주면 너무너무 풍성하고 이쁠 텐데, 하나씩 저기 뒤에 하나가 지고 또 하나가 이렇게 하나 피면 피었다가 또 오므렸다가를 며칠씩 반복해요. 그래서 촛불처럼 이쁜 꽃을 피워주고 또 모양 자체가 하트 모양이라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다육이랍니다.
얘도 똑같이 분질을 해요. 여기 겉껍질을 요 모양 하나 겉껍질을 탈피를 하면서 속에서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빨리 늘어나겠죠, 하트가. 그래서 참 재미있는, 예쁘지만 재미있는 다육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보통 궁뎅이라 그러고 많이들 하죠. 사람들이 이게 색감이 이뻐서 또 많이 키워보고 싶은 그런 다육이랍니다. 물이 부족하거나 하면 얘들이 몸 자체를 수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몸이 쪼글쪼글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요. 뒤에 물을 많이 먹은 애들은 이렇게 똥똥똥똥 하죠. 똥똥 탱글탱글. 같은 자리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에 따라서 틀린답니다. 탱실탱실하죠. 이 아이는 작아도. 이 아이는 리톱스, 이 아이는 우리 아는 동생이 씨앗을 뿌려서 키워서 저한테 보낸 건데 지금 저한테서 잘 자라주고 있어요. 얘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정말 좁쌀만큼 작게 나오거든요. 몇 년을 키워야지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고요. 얘들도 꽃이 예뻐요. 1년에 한번 보여주는 꽃이 참 고와요. 얘들은 또 무슨 말발굽처럼 생겼어도 꽃은 참 예쁘답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아이들이 좀더 비싼 경향이 있어요. 조금 독특한. 저희 초보 눈에는 다 그것이 그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 무늬들을 다 보고, 이름을 아시고, 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요. 조금 달라 보이죠? 이 아이들은 너무 쪼글쪼글해서 여름에 특히 물 관리 안 하면 얘들이 흔적도 없이 땅으로 꺼지듯이 이게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물을 많이 줄여서 줘요. 그래서 조금 바짝 말랐었는데 요 최근에 제가 물을 듬뿍듬뿍 주고 있으니까 조금 통통하게 물이 차는 것 같아요. 얘들이 자체가 몸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는 제옥이라고 해요. 색깔이 좀 틀리죠. 약간 핑크 계열 나는 아이들은 자제오. 얘는 그냥 일반 제옥, 회색, 거의 회색 모양이에요. 요 속에 새몸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겉껍질, 이 두꺼운 껍질은 벗고 속에 새살이 돋아나는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래요, 얘가. 리톱스 종류가 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에요. 모처럼 가을 햇빛 아래서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백봉이에요. 또 이렇게 파랑새가 또 분홍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너무 예쁜 색감이죠. 여기 블루라이트도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딸랑 하나가 활짝 폈어요. 봉우리 맺어 있더니 이렇게 햇빛이 좋으니까 활짝 폈네요. 이렇게 콩 위에서 꽃이 여러 개 같이 피어주면 너무 예쁠 텐데 딸랑 하나만 폈네요. 딸랑 하나만 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도 햇살이 참 좋아요. 이 가을 햇살만큼이나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